이데일리 TV입니다. 제주은행, 애니능률, S51, 아세아재지, 포스코엠텍, 한빛소프트, 이수협지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KMW, 한빛소프트, 네이버,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엠텍, 이수협지스, 녹집자를 담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포스코엠텍, KMW, 애니능률, 팬엔터테인먼트, LG화학, 아세아재지 올라왔고요. 녹십자, 세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플리토 올라왔네요. 팬 엔터테인먼트, 애니능률, 중앙에너비스, KCTC, 서진시스템, 선익시스템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이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상황이 좀 이렇게 증시가 좀 지지부진 이제 박스권에 들면서 이렇게 좀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고 약간 개별 종목 이슈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보이고 뭐 각 뭐 M&A 이슈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도 선정을 해 오셨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볼까요? 네, SK하이닉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나 또 여전히 좀 펀더멘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망이 워낙 좋은 좀 업종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뭐 네.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는 게 이제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크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 조사 결과, 시장 그 조사 기관들의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시장 규모와 가격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익스체인지라고 이제 대만의 이제 반도체 그 시장 조사 결과인데 그 시장 그 조사 기관인데요. DRAM 고정 가격이 올해 1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좀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그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라고도 있는데 2분기에도 이제 DRAM을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가 좀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은 DRAM뿐만이 아니라 NAND 플래시 가격도 오를 것이고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될 거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였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 이익률이 무려 74%나 됐고요. SK하이닉스도 5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제 그렇게까지 오를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무조건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이틀 연속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뭐 시가총액도 장중에 100조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도 워낙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일까요? 목표가를 다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네, 또 최근 계속 이런 하락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리포트를 계속 내면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KB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17만 원 에서 19만 원으로 약 11% 올려 잡았고요. 키움증권과 하이투자증권도 각각 이제 19만 원, 18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가를 계속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DRA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트나 유통업체 메모리 재고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 앞으로 주문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워낙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이제 뜨겁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채굴 수요 그리고 모바일, 그 PC 수요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좀 그 목표가 상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목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목표 지금 현재가 현 주가가 이제 8만 원 초반 수준인데 증권가 목표가를 보면 11만 원대로 10만 원 훌쩍 넘은 수준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망이 좋은 종목인 거잖아요. 사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도대체 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지금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화가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좋다더니 왜 파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뒤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신흥국 중시를 이제 비중을 좀 기계적으로 낮추는 이제 신흥국 비중을 낮추는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금 이렇게 약간 변동성 장세에서 일단 실현 차익 실현하고 간다. 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좀 줄였다. 이제 정해진 비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줄이는 추세다. 뭐 이런 설명도 하는데 뭐 요즘에는 그 비중 조정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영향이 제일 크다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밤에 뭐 미국 나스닥 뭐 반도체 기술주도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물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좋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이제 매수 리포트,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리포트는 매수라고 하는데 막 너네는 파냐?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증권가 매수 리포트와 그 창구 이제 매수 창구, 매도 창구에 있는 그 증권사와는 사실 전혀 다른 주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판단할 때 이거 증권사가 파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증권사가 파는 게 아니라 뭐 자산 운용사나 자문사들이 주문을 그쪽에 넣는 거니까 전혀 주체가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막 그 괜히 더 좀 이렇게 또 화를 내시거나 좀 이렇게 사실 또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건 전혀 주체가 다르다.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야가 다른 것도 있고 어쨌든 또 저희가 기사화 시킬 때 저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사화 시킬 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래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이게 그 클릭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있는데 이제 이제 저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사실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함께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팩트 체크를 굉장히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항상 방송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네.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혼돈이 올 수 있고 또 매수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취재 후에 기사 제목도 좀 덜 자극적으로 그런 뭐 팩트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은 참 여러 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즐겨찾기로 해놓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뭐 장 열리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뭐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네, 넥슨이 지금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전에는 네이버 얘기도 있고 지금 넥슨도 있고 인수설이 계속해서 끊임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또 M&A 담당 기자로서도 물 먹었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기사를 못 찾겠어요. 기사를 못 찾은 거 보면은 바로 이제 업체 측의 항의를 받고 내린 건데 이렇게 발빠르게 내린 경우에는 그 정보의 좀 소스가 약할 때 좀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넥슨은 빗썸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넥슨이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조직이라고 해도 이런 대형 딜을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신빙성이 낮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전투적으로 인수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기업을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빗썸도 계속 가격을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 넥슨이 거기에만 지금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제주은행도 이제 인수한다.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근데 다만 또 이렇게 반복해서 제주은행이 M&A 이슈에서 엮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한금융 내부적으로도 이걸 한번 뭐 매각을 한번 해볼까? 뭐 내부적으로 검토는 분명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최근 뭐 앞서 이제 기사 제목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각한다면서 최근에 이제 M&A 그 뉴스를 이제 달구고 있는데요. 이게 뭐 카카오도 인수한다, 뭐 롯데도 인수한다 이러면서 또 투자에 참고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이제 수정을 해 간 거거든요.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그 팜플렛만 가져간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좀 약한데 그런 게 좀 기사화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업체 전화 받으니까 이제 바로 내린 경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취재가 좀 부실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검토는 들어갔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작업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보를 좀 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승폭이 다르긴 한데 지금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오늘 뭐 은행주들 뭐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주도 그렇고요. 네.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들만 지금 강보합이거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실제로 이제 금리도 오를 수가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채 모기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짜리 이제 주담대가 연 3% 이상으로 올랐다고 해요, 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중은행에서도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를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강세를 보일 흐름이 좀 높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제 대반복하는 그 정도는 말을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없었다. 이제 시장에서 네. 원하는 것은 이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이제 단기 채권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뭐 이런 움직임을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국채금리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기대감 계속 반영된다고 하면은 은행주들이 또 이렇게 수급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앞서서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요즘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미온적인 태도였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의 상황은 뭐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빅투 영끌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너무 파장 클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속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플리토인데요. 네,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크게 오르니까 좀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플리토라는 기업은 네. 대단한 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파파고와 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이제 또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파파고는 뭐 당연히 국내 이제 번역 서비스 그러니까요. 중에서 1위 서비스이고,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어를 활용한 이런 빅데이터 활용한 AI 기업 중에서 이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으니까 이 두 곳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 이러면서 시장 투심을 좀 자극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상장한 기업이죠, 코스닥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2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모가에 네. 한참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워낙 뭐 AI 뭐 앞으로 당연히 가겠죠. 이제 가겠는데 그 시간이 좀 단기에 오진 않으니까 이 주가에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지금 800억 원 언더로 지금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이버와 제휴했다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20% 이상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실적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네. 이게 기술 특례로 상장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여도 상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적자고 앞으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자, 플리토가 AI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적 부분도 뭐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플리토 자체적으로 이렇게 언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그걸 다른 빅데이터 기업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에서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자기네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쪽에서 이렇게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는 뭐 영화나 이런 영상 콘텐츠의 음성 소스를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 ST 기술을 응용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진출도 동시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중국과 일본에는 이제 각각 법인이 있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법인 만들어서 이제 영업 활동하겠다. 좀 이런 계획이니까 해외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매출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예. 앞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다만은 뭐 AI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I 빅데이터 당연히 가야 될 방향성이지만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24%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네. 공모가에 비해서 지금 낮은 수준인 건 맞지만요. 어쨌든 구조적 성장 단계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성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네네.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플리토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 보실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플리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